일단 신진서 선수가 이겼습니다만 네. 일단 결과로는 던진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졌다는 게 확정되면은 이제 보통 개가도 안 하고 던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공백 하나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마지막 공백 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두면은 이제 개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공백을 메운 쪽에서 보통 이제 반집을 네. 지게 되는 결과죠. 마지막 하나, 자, 어쨌든 네, 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숙제는 우리 해보자. 숙제는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걸리고요. 유일하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순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완료가 안된 거니까요. 일단 우리가 초는 계속 읽어야 되겠죠. 자, 물어보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김기현 구단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시라고 일단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묘수가 네. 있나요? 없나요? 자, 뒤로 막아서 네. 일단 뭐 해결됐나요? 예상 답안지에 있는 수순으로 일단 가는데. 네. 참 마지막 공백 하나 남겨두고 자면을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네. 네. 네, 이제 공배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더둘 의사가 있냐 없냐인데 그거 주로 백이 결정을 합니다. 네. 자, 미세한 승부로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흑이 지금 한집반 승리가 예, 예상은 되죠. 한집 반에서 반집 뭐그 정도 선인데요. 자, 흑은 41집. 마흔다섯 다섯 집이죠. 집인가요? 마흔다섯 집. 네. 아, 마흔다섯 그랬네요. 집. 백은 서른여섯 집. 36집. 아, 그럼 두집 두 반이군요. 네. 집반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공백 배워서 반집 승부인가 했는데 두 집반 승부였네요. 마지막까지 재밌는 승부였습니다. 최규병 선수가 두집 반을 남겼습니다.